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의 리얼 팩트 체크. 오늘의 주제, 휴대폰 숨기는 남친의 심리 사연입니다.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자꾸 숨겨요. 휴대폰을 자꾸 뒤집어 놓고 보고 싶어서 보자 하니까 숨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사연이고 왜 고민인 거죠? 왜? 그 옛말에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있어요. 괜히 들춰봤다가 불화, 불신, 의심, 불협화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바엔 닫아놓자.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불화가 일어날 게 없잖아요. 있으니까 불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내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일단 내가 어제 야동을 봤는데 주소를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기억이 안 나. 딱 야동 그거 하나 때문이야? 딱? 사파리만 안 보면 돼 그러면? 그럼 휴대폰 안 보여주려는 남자의 심리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근데 어머나 세상에 그 타이밍에 오해할 만한 소지에 뭐 여자한테 카톡이 온다. 우연히. 대신 나는 아무랑 얘랑 관련이 없는데 우연히 딱 오는 거야. 그러면 의심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핸드폰을 안 봐도 그 다음에서도 여자분이 나를 의심하게 되고 괜히 불협화음이 생기고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당당하기 때문에 난 안 보여주는 거야.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쓰레기 같은 소리를 그냥 길게 늘어놓은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딱 메시지가 와. 나 여자친구가 딱 봐. 네. 메시지가 이상한 메시지가 와. 네. 그러면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면 사실 불협화음이 생길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너무나 설명을 해주면 되지. 너무나 우연히도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와. 그래. 그럼 너무나 우연히 네가 봤는데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걸 고지고대로 이렇게. 근데 너무나 우연히 그걸 볼까봐 안 보여주는 건 사실 조금 크라이즈맨이 살짝 너무나 우연히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여자친구가 올까봐 안 보여줬다고? 젖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너무 보고 싶어하는 여자의 심리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1도 모르겠어요? 1도 모르겠어요? 아니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려는 이유는 남자친구가 맨 처음에는 자기만 좋다고 막 그렇게 핸드폰이고 뭐 나발이고 나만 맨날 쳐다보다가 데이트할 때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만 봐.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뭔가 서운하기도 하면서 제가 뭘 그렇게 보길래 하루종일 핸드폰이랑 붙어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냥 단순한 호기심? 그냥 궁금증인 거지. 근데 이제 그 궁금증이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하는 그것 때문에 이 궁금증이 의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러면 네. 타협을 봅시다. 네. 제가 보여줄게요. 차라리 제 손으로.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지 손으로만 보여주는데 이래도 전 여친 묻잖아. 카톡 뜨는데? 오면? 그 때문에 보여준다는 말이 언제든지 컨트롤 할 수 있지. 잠깐만! 아, 이러려고? 그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은 여자친구가 뭘 봤는지 내가 몰라. 여자친구가 무언가 보고 말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 여자친구한테 핸드폰을 주고 같이 볼 수도 있잖아. 여자친구가 컨트롤하면서. 아 그건 불안해. 안 돼. 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거죠. 지가 안 꿀리는 것만 보여주겠다. 뭐 카톡은 안 들어가겠다. 앨범은 안 들어가겠다. 남자들이 핸드폰에서 제일 숨기고 싶어하는 것은? 1번 카톡방, 2번 사진첩, 3번 인터넷 방문 기록. 하나, 둘, 셋. 1, 2, 3번. 아무것도 사실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실 카톡방은 남자들끼리 농담패설을 하는 것들. 여자분들도 똑같을 거야. 여자들끼리 있는 단톡방을 남자친구한테 보여주기 좀 그렇잖아. 농담패설뿐만 아니라 서로는 너무 친하다 보면은 욕 같은 걸 쉽게 하니까 내가 상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내 여자친구한테는 안 그런. 내 여자한테 스윗하게 남고 싶은 마음이지 진짜로. 지랄 떠는 거예요. 딴 여자랑 카톡하면 걸릴까봐. 자, 넘어가주세요. 사진첩. 뭐 예를 들어서 네. 다른 여자랑 몰래 DM한 거 캡처한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지운 거 깜빡한 거야. 내가 누구 사진을 캡처를 한다. 아. 지우는 거 깜빡한 걸. 이쁜 여자 사진. 그렇지. 친구한테 뭐 보여준 거. 그러면 3번 인터넷 방문 기록. 이건 뭐 아마 뻔하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심스레 남자의 편에 한번 손을 들어봅니다.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나. 네, 인터넷 기록은 네, 모두 알람인 거. 네.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보자고 할 때 상황 대처, 상황극을 한번 해볼 때 커피 맛있다 여기. 어 그러게. 오빠 핸드폰 좀 나 잠깐만. 어? 아 나 잠깐만 인터넷 이거 배터리 없어갖고 인터넷 잠깐만 먹고 싶어. 잠깐만 줘봐. 잠깐만 내가 풀어줄게. 그냥 줘. 다 비밀번호 있어. 아 알았어 풀어줘. 오 이렇게 렉이 걸리지. 아 오빠 근데 왜 손을 왜 이렇게 떨어 갑자기? 어? 아 잠깐만 줘봐. 아니 내가 풀어줄게. 아 그니까 풀었잖아 지금. 아니 그 렉이 걸려가지고. 아 그니까 줘봐. 잠깐만. 렉 안 걸렸는데 풀었네. 어 아니야 잠깐만. 아 왜 그래?
둘째, 셋째. 어? 어? 뭘 지워 그렇게? 와, 난 안 줬어, 안 줬어. 뭐가 찔린 게 있는 게 그래. 아니, 봐봐, 봐봐. 나 안 지금 삭제한 목록이네. 나 안 줬다니까? 카톡방에서 여기 나왔어, 근데 지금 방금. 나가기 눌렀다가 지금 내가 봤잖아 방금. 이거 아니야. 이거 빨리 다시 해봐, 풀어봐. 나 볼 거 있어. 인터넷 검색 있어서. 어, 줘봐. 아, 잠깐만 볼게. 아니, 나 딴 거. 아, 이거 내가 틀어줘야 돼. 아, 근데 진짜 왜 그래? 아니, 너가 못 찾으니까. 내가 틀게 아니, 아니 거기 있네. 사파리가 있어, 비밀번호. 사파리 비밀번호가 어딨어. 막 사파리 보내버려 이씨. 저는 재빠르게 지웁니다. 보여주기 전에 잠깐 연락할 때가 있었고. 아, 기둥이가 자꾸 전화 오네. 잠깐만. 어, 그 썸네일 어떻게 됐다고? 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금방 해줄게. 뭘 자꾸 이렇게 봐? 아, 아니 잠깐 너도 연락 와가지고. 아, 됐어 됐어. 궁금했었는데 봐도 돼? 뭐 핸드폰? 어. 왜? 내 카톡방을 본다고? 어. 왜? 아니 자꾸 누구랑 연락하는데. 어, 뭐 의심되는. 아니 무슨 의심이야. 난 진짜 궁금해가지고. 나 계속 난 기다리고 있는. 아, 줘봐 그럼 나도 너 친구들한테 단톡방 거 보게. 얘기한 거 주게. 아, 잠깐 봐봐. 아, 이렇게 서로 보자. 아, 보자. 줘봐. 아니 너 뭐 잠깐 볼게. 나도 똑같이. 왜? 왜? 너가 나 의심하니까 나도 너 의심되는 거야. 서로 같이 보자.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진짜 기분이 나빠서 그래. 나 찔리는 것도 없는데 네가 괜히 먼저 의심을 하네.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주기로 해놓고서 친구들이랑 뭐 하는지 왜 궁금해하냐고. 그게 의심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네 궁금해서 그렇다는데 왜 자꾸 예민해. 아니 내가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진짜 기분이 나빠서. 난 너 믿고 안 보는 거야. 나는 믿을만 하니까. 너는 맨날 핸드폰 보잖아. 난 안 믿을만 해? 그러니까 뭔지 궁금해서 그런 그래, 거야. 그래 그러니까 서로 보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맨 처음에 한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의심하는 거야 서로. 아,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러냐? 네가 자꾸 싸움 만드네. 하수의 상황극과 고수의 상황극인가요 혹시? 아주 쓰레기를 딱 파악하려면 적반하장을 때리냐 안 때리냐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내가 화를 먼저 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사과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친구는 쓰레기를 확률이 굉장히 그것도 아주 레벨 높은 쓰레기. 그냥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의심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잘 얘기를 하느냐, 잘 상황을 푸느냐가 남자가 여자 보여줄 때도 그렇고 여자가 남자 보여줄 때도 사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꿀팁이 몇 가지 있는데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생겼다. 와 이거 냄새 너무 많이 나.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던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한다 싶으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발상으로 안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따라 보여주고 싶어해. 그거는 전에 연락하던 여자애들을 정리했다. 검열을 한 거예요. 알림을 다 꺼놓고 그쵸. 봐라. 그리고 남이 클린하다. 이 인증 입증 받고 싶어하는. 굉장히 아주 정확해요. 맞는 네. 말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